코트 복귀 후에 컨텐츠거리 생겼다고 공중제비 돌았다 예스 오원 노. 예스. 코트 영정당했을 때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예스 올 노. 섹스. 섹스. 어 뭐야 뭐야? 남순이랑은 언제 합방하는 거야 대체? 모르겠어. 남순이한테 물어봐. 남순이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잠깐 남순이한테 전화 좀 해보자. 아 카톡 고장 났어? 남순아 뭐해 오늘? 디코? 디코 오케이. 어. 알았어. 여보세요? 아 뭐하노? 네, 아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서. 여보세요? 어 잘 안 들려? 네 형님. 네 들려요. 뭐하노 오늘 뭐해? 오늘요? 어. 근데 나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 어디가? 야방 갈라고? 저 밖에 강남이요. 강남 갈라고? 네 왜 아 왜요? 아, 갑자기 왜요? 아니 네가 전에 뭐 배그도 뭐 킬레기도 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뭐랑 네. 좀 막 게임 한 판 하나 그랬는데 아 그래 오늘 나가는구만. 아 안 나가면 되죠. 아 나가 아니 예정돼 있던 건 해야지. 나 예정돼 있던 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형님이랑 하는 거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아 진짜? 네 근데 배그요? 아니 너 지금 게임 부심 부리길래 웃겨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아니, 배그는 배그 하잖아요. 어 완전 신나게. 아 배그 하면 날아까? 잠깐 제가 볼 때는요 어 아 형 집으로 지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으로 온다고? 언제 뭐 날 잡고 뭐 가는 것보다 야 준비다가 갑자기 온다고? 네 시청 지금 그게 낫지 않을까. 그냥 게임을 같이 해서 우리가 뭐 얘기도 시청자들 뭐 답답한 거 풀어주지도 않고 갑자기 게임을 저희가 이 만담을 나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렇죠 형님. 어 그럼 뭐 좋지. 야 그냥 그럼 뭐야 내가 갈까? 아니 제가 갈게요. 어 진짜? 괜찮아? 어우 나 너 네. 갑자기 아니 변한 척 하세요 사람이. 아니야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우 진짜로 네. 뭐 시청자 뭐 하면 솔직히 일요일하고 우리가 날 잡고 하면 더 좋지만 기대심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그 흐름대로 그냥 제가 가가지고 주시면은 그냥 오늘 가서 그냥 좀 얘기하고 뭐 그러죠 오늘. 아 진짜로 사전협의는 안 돼 있어도 형님 뭐 그냥 괜찮죠? 어 그래? 그럼 지금 뭐 만나는 거 나쁘지 않지? 그래 그러면은 네. 와라 남순아. 네 주소 주세요. 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네. 그 네. 지금 바로 넘어와. 그러면은 너 차 아, 네, 있냐? 그렇게. 너 차 있어? 아 저 집 있어요 카니발. 아 샀어? 네 그거 샀어. 아 그거 가서 얘기하죠 형님. 그래 빨리 와. 네 갈게요. 아니 미친 새끼. 아니 좀 더 우리 좀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둘이 상의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온다고? 아 NS 피닉스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NS 케이네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NS 부검진양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NS 김남산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금춘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나간 스레반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NS 케이네 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만해. 아 홍어상 안 해. 안 할 거야. 홍어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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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프 IFQI 인별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홍어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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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프 IFQI 인별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순이 오면은 예. 저기 네가 그 남순이 여기 앉아서 방송 좀 진행하라고 하고 있어. 이거 끼고. 알겠어. 형 머리 좀 감고 올게. 부끄러워지? 부끄러워 씨발놈아. 알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급하게 합방을 하게 됐는데 흐름대로 그냥 오늘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다 풀어야지. 다 풀면은 코트 형 방송 접어야 되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을라나? 코코카카. 사랑을 싣고 어디 갔어? 뭐 하고 있어? 아, 부부상을 풀었어 여기. 아, 그래? 있어. 반갑습니다.
앉아 앉아. 아, 형들. 형 머리 좀 야 머리 좀 뭐야 말리고 올게요. 예, 뭐 또 말리신다고요? 머리 좀 말려야 돼. 머리 좀 너무 젖어가지고. 금방 말리고 올게요. 되게 깔끔하게 해놨다. 본인은 좀 깔끔하게 해놓지.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자숙해라. 나가. 계속 말렸어요? 어. 네. 어. 황달캠이에요. 황영이 황달캠인데 이거. 황달캠 이거. 남의 집 그거는 거의 아, 아그래 닥치고 여기 앉아. 응. 아그래 닥쳐 빨리 여기 앉아. 네. 앉고. 어. 그래서 저기 하자. 뭐 황달? 이거, 응 이거. 어 뭐야 이거? 그래도 빈손으로 할 수 없어서. 네. 그래. 네. 야 씨발 얼마만이야 어? 한 4.. 뭐 몰라요 형님 방송 보니까 4년만 야, 3년만 내 생일 때 내 생일 지나고 나서 네 어? 잘 들려요 여러분들? 마이크 양쪽 다 잘 들려요? 아 원래 그 캠을 약간 좀 누리끼리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야 비번방 좀 켜줘 아 내일 했으면은 진짜 그래도 기분 2만 달인 갔을 텐데 일요일이라 그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안 돼 이 흐름 안 타고 야 네 눈이 좀 바뀌었다 너 눈 왜 이렇게 형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나 형님 때문에잖아. 아 이거 처음부터 썰을 풀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왜 내가 지금 왔냐 이걸 설명을 좀 시청자들한테 지금 들어온 사람 설명을 닥쳐, 하자면은 닥쳐 개새끼. 아, 필요해요. 지금 4년 만에 만나니까 나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네 못 볼 줄 알았어. 왜? 나 진짜 네 못 볼 줄 알았다고. 전 안 볼라 그랬어요. 아 드립 드립. 아 진짜. 예 아, 예. 네. 저. 네. 남순이한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네. 원래 감사합니다. 한 얘가 맨 처음에 제 방송 와가지고 777개를 쏜 거야. 녹방에다 쐈었나? 아 맞아 맞아. 너 관심 받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 당시에 얘가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한테 777개를 딱 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봤는데 내 그때 당시 여자친구 너를 진짜 얘 진짜 잘생겼다고 정의로 닮았다고 하면서 엄청 빨아지켰단 말이야. 그래, 걔가 너를 되게 좋아했었어. 여캠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너를 보게 이제 처음 봤었고 그래가지고 야 얘는 어떻게 777개를 이렇게 쏘지 그냥. 형님이 이제 777개를 제가 쐈잖아요. 너무 팬이었어요. 형님이 그 당시에는 솔직히 누가 봐도 1등이었잖아. 누가 봐도 1등이었는데 팬이 BJ 중에서 팬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야. 뭐 관심 받는 거 싫어한다? 다 개구라예요. 가서 관심 받으려고 쐈고 팬이라고 777개 쐈는데 그 다음날인가 며칠 뒤에 형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별풍선 많이 받았잖아요. 나 많이 받았거든? 하루에 막 15,000개 2만 그 당시에 많이 받았는데 형이 와가지고 너가 그 잘 받는 그 별풍선 요즘에 1등이라며 이렇게 멘트를 쳤어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오자마자 반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해했죠 안녕하세요 꾸벅하고 나는 당연히 그 당시 너무 갭이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번호 좀 한번 줘봐라 그래가지고 번호 줘가지고 방송 그날 끝나고 바로 통화하면서 얘기하다가 야 너무 마음에 든다 한번 보자 내가 내일 당장 올 수 있냐? 아 형 당연하죠. 나는 왜냐면 지금 신입들이 나 보고 싶어하는 거 똑같은 경우야. 그래가지고 보러 갔지. 형님 근데 그거 누워있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딱 봤는데 정확해. 침대도 아니야. 매트리스 이거 하나 있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형 지금 살 더 찌셨네요. 나? 네. 그때랑 똑같아. 아니야. 더 쪘어. 아니야. 그때랑 똑같아. 지금 더 쪘어. 지금 하얀 옷을 입어서 그래. 근데 얼굴은 더 작아졌는데 더 찐 것 같아. 아니야 하얀 옷 입어서 그래.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어디 이게 얘기를 쭉 풀어도 돼요? 쭉 풀어. 풀어요? 계속 해. 풀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왔냐? 이래가지고 야, 안녕하세요. 그럼 절대 안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형 그때 형한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도 돼. 방방방 다 되죠. 다 되지. 저도 이제 7년 차 BJ라. 이 사람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딱 보자마자 이 생각 들었어요. 이 사람이 1등이야? 아니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 캠에서 조명 딱 때리받고 정말 대단한 멋있어 보였거든. 캠 여기 있었고 모니터 여기 있었지.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멋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이었다 이 생각했어. 왜냐면 첫 만남이니까. 뭐 친화력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애정이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하나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밥을 이렇게 딱 시켜주시더라고. 이게 또 왔어 뭐 끝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서 야 그래 너는 방송 얼마나 했고 내가 약간 그 김구라 톤이었어 그때도. 그래가지고 야 왔어? 뭐 좀 먹을래? 야 내가 평소에 먹는 거 있는데 그냥 대충 먹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죠. 근데 식탁도 없어가지고 요거에다 그냥 그 박스 같은 그 박스 같은 거 초록색에 노란 뚜껑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있구만. 소고기 뭐 뚝배기 불고기인가 뭐 그거 시켜서 먹었었어. 맞아 맞아.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방송한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죠. 완전히 그때 처음에 그러다가
나 이제 그때 정지당에 있던 정지 당했을 때라서 그러고 나서 니랑 바로 뭐 어딘가 갔었어 봐. 돌아다니고 돌아다녔어. 내가 차가 있으니까 형님 좀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나를 데리고 이제 계속 외출을 했었지. 외출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지. 썰이 너무 많아. 뭐 에버랜드 갔었던 것도 있었고. 에버랜드도 가자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형님도 나가고 싶어 했고 내가 차가 있으니까 형이 이제 침묵을 안 하고 나도 침묵질을 안 하는 상태인데 내가 너무 형이 갭도 크고 내가 팬이다 보니까 솔직히 방송적으로 배우고 싶고 팬인데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거 미화 좀 하자면. 워낙에 팬이니까 이 사람을 좀 내가 마인드를 뚫어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친해지려면 내 모든 걸 내가 올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먼저 보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뚫으려고 이제 좀 나가자. 이게 형님 좀 살 좀 빼고 밖에 좀 나갑시다. 이렇게 시작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사실 남순이 같은 경우는 바로 동생이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BJ 아는 동생보다는 그냥 거의 그렇게 여기고 같이 돌아다니고 내 치부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싹 다 깔고 그냥 그리고 그냥 둘이 옷 벗은 모습도 그냥 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 아니 옷 벗은 모습은 저는 보여드렸지만 형은 못 봤어요. 나도 봤어. 너 야 나도 보여주고 니도 보여줬지. 그때 아. 야 우리 말 조심해야 돼. 뭐해? 야 니 목이 왜 이렇게 많이 가시? 네? 목소리가 네. 아니 너 목소리 그때 진짜 내가 니 목소리 듣고 항상 칭찬했었거든 얘 진짜. 오바나. 목소리가 갔어요. 좀 그때 비해서 좀 많이 갔구나. 니 술 때문에 그래 된 거냐 아니면 방송에서 말 소리 많이 지르고 많이 질러서 말 때문에 그래 된 거지. 많이 질르고 아니 근데 나이도 먹었자 그러니까 목사님 테크 타는 거야 남순이가. 목사님이 보통 목소리가 이제 좀 그 시골 변두리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목소리 이제 그래 가잖아요. 약간 그걸 타가지고 나는 그래도 목소리가 그대로지 않냐? 똑같지 않냐? 형은 똑같아요. 그때랑 목 관리 잘하니. 아니 근데 진짜 목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맨날 하니까. 그리고 그때 형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25이었어요. 벌써 지금 6년 이제 6년 이제 31살이니까 6년이지 이제 6년이지 세월이 6년이 흘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니랑 같이 놀고 같이 했을 때 왜 니가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았는지 몰라. 근데 니가 언제 한번 나한테 얘기했었어. 2살 형님 2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뭘 그렇게 저길 하냐고. 네가 약간 조금 이제 방송 나가면서 좀 개기더라고 이 새끼가. 그래서 형 2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기 먹었었어. 기억나지? 맞아. 그때 내 생일은 아니었는데 내 생일이었나? 아니, 몰라 고기 아무튼 고기 먹자 했어요. 뭐 맞아 우리 그래 그때 마지막으로 봤었어. 그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 2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2살 차이인데 내가 얘를 되게 그냥 좀 그렇게 여겼었던 것 같아. 완전 너무 동생으로. 그리고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이제 형님 탓만이 아니라 내가 한 살만 많아도 내가 이제 그 손님들 대하던 시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절 이게 배어 있어 몸에. 그래가지고 일단 그 고깃집 썰을 이제 좀 뒤죽박죽으로 이제 좀 풀면은 이제 좀 약간 승냥이에 대해서 아까 형 방송 얘기했는데 얘기 안 나올 수 없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승냥 고기 안 군다고 제가 이 뭐 집게로 대가리 때렸다는데 대가리 때리진 않았어요. 제가 때리진 않아요. 지라 이 개새끼 기억 왜곡 뒤지네. 내가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네가 너 너무 옛날이랑 지금이랑 갭이 커갖고 난 너 이해해. 네가 기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너 이해한다. 내가 근데 정확히 근데 증거가 없으면은 겁나게 폭력적인 새끼였어. 그건 맞아. 왜냐면은 네 동생들 대할 때 아 말해도 돼요. 아 진짜? 그냥 싸대기를 때려. 그러니까 뭐냐면 승량이 싸대기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승량이 싸대기 말고 다른 동생 네 누구야? 증마. 증마 싸대기 때린 적 있다고요? 야 개새끼 봐. 아니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 나는 새끼야. 증거가 내 기억에 다 있어. 아까 선을 넘으면은 야, 그러니까 나는 봐봐. 저기 람마 있잖아. 람마랑 우리랑 이제 같이 이제 그 노는 패밀리가 있어서 그때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증마를 데려온 거야. 친해지자 그래가지고 증마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방송 얘기도 하고 이제 BJ들끼리 또 놀고 하니까 BJ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그 위에 그러고 있다가 람마랑 이제 좀 이렇게 노는데 람마가 약간 조금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이 얘 기준에 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네가 야 형 원래 이래 증마 싸대기 딱 때리고 봤어? 기분 나빠? 너 기억 안 나? 아 근데 기억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기억이 왜냐면 너무 많은 그런 거를 상황이 형님한테 충격적이었고 이러면은 아니 충격적인 게 아니라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네 스타일이니까 네 스타일이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혀 터치 안 했어. 동생들 저기 하는 때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때 니랑 나랑 같이 살 때
승냥이랑 니랑 싸워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 몇 번 뒤질 뻔했지 승냥이는 진짜. 얘가 그 속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화가 그러니까 폭발하면은 그거를 주체를 못해. 폭주해. 나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그러니까 네가 방송 잘 되고 나선 전혀 너를 못 봤었는데 예전에 남순이 글자를 봤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갑자기 막 던지고 막 지 스튜디오에서 개새끼가 미치는 척. 어, 이 새끼 왜 이러지? 근데 잘 나가고 있더라고. 별거 아니구만. 꼬꾸라지지 않았구만. 근데 그거는 아, 약간 괜찮은데. 약간의 내가 MS진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주작도 있어. 그건 얘, 진짜예요. 얘 방송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기 내가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라고 갔어. 남순이 많이 갔는데 막 모니터 다 쓰러져 있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아 MSG다. 이건 일단 MSG다. 너랑 일단 너 이거 MSG야. 어, 나 인정하고 인정해. 조금 털었어. 이거 MSG예요. 조금 털었어. 네. 그래가지고 랄프야.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건 모르는 남순님이 항상 스승이라고 말하신 분이 코트님이었어요. 아 스승이 아니라 존경. 뭐 아예 배운 게 없어요. 사실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받아 처먹은 거야. 시볼 새끼야. 그건 맞죠. 일단 얘기 끊어. 얘기하다가 방이 달랐는데 방이 이제 내 방이 여기 있고 남순이 방이 끄트머리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순이 방에 딱 이제 가가지고 남순이 나는 그랬어. 나는 어쨌건 그 당시 메이저였고 정말 잘 나가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맞죠, 맞죠. 남순이는 뭔가 항상 방송 때문에 항상 처져 있었고 항상 어두운 그 다크니스함이 있었어. 남순이의 지금 고정 팬 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 본 사람 있어? 어 뭐 20개 있겠죠? 어 네. 남순이 고정 팬이 있을까? 그때 남순이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얘 방 딱 문 열잖아? 그냥 어둠이야. 그냥 어둠의 다크니스. 얘 진짜 아, 다크 엘프였어. 딱 들어가잖아? 나는 이제 방송 잘 해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딱 문 딱 열잖아? 이런데 형님 방송 끝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항상 어두웠어. 그냥 진짜 방이 그냥 그 방에 한기가 서려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근데 원래 원기가 있어. 원기가. 원래 방 형이 얘기 다 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원래 방송 꺼지면 그냥 어두운 사람이고 약간 억텐 얘기하는데 그때는 방송도 더 잘 안 되니까 어둡겠는데 워낙에 형은 막 옆에서 우와 하고 있고 나는 막 잘 안 되고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형 이게 내가 다크니스일 수밖에 없는 게 형이 와서 알죠 이 형 이건 형 팬들이랑 콧박이든 다 할 거야. 야 방송 잘했냐? 너 얼마 벌었어? 형 요구했어. 형 요구했는데 니 얼마 했어? 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형 이거 좀 받아. 아니 내 재밌게 하려고 했지. 재밌어? 나는 안 재밌지. 왜냐 난 많이 못 받았으니까. 형 이거 얼마 했니? 이렇게 하니까 다크니스가 돼 안 돼? 당연히 오자마자 나는 형은 막 만 명이 막 15,000명씩 보고 있는데 나는 200달이 300달이 막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같이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벌었네. 형 요구했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당연하잖아 얘들아 형들. 야구르지. 이제 내가 하는 야 나 오늘 요구했어. 너 좀 했냐? 야 잘 될 거야. 이 말이 더 기분 나빠. 야 나 이거 했어. 야, 내가 형하고 사줄 테니까 야, 가자. 야, 어디든 가자. 빨리 차 빨리 시동 걸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가 죽어 있었어 항상. 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정말 얘한테 100% 다 편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남순이한테는 조금 그 마음에 박힌 것들이 좀 있었던 거지. 아 그 막 박혔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이 이제 조금 저기. 안 맞았던 거지. 형님이 형님이 힘든 거는 나한테는 안 힘든 거일 수 있고 내가 힘든 건 형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 난 그래도 근데. 너랑 살 때 좋았어. 그건 팩트야. 이게 산 것도 이제 어떻게 산 경위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내가 월세집을 살고 있지만 그전에도 원룸에도 살았었어요. 원룸에 살았었다가 급하게 이제 형님이 나한테 좀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야 돈 좀 아껴라 하면서 형이랑 반반씩해서 형은 전세집이 갈 돈이 있지만은 내가 그때 자금이 한 제가 딸렸어 6천인가 7천 정도 있었는데 형이 반반씩해서 1억 5천짜리 집 가서 전세집 하면은 돈 아끼고 좋지 않냐. 내가 1억 되고 얘가 5천인가 6천인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갔던 거야. 그렇게 하자 돈 아끼자 형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생각에 나는 같이 사는 게 너무 이제 적응이 안 돼.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반반이 있었어. 이현아 같이 살면 그래도 시너지도 받고 방송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약간 진짜 수요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야 근데 솔직히 그때 형이랑 살 때 뭔가 시너지를 생각하고 왔어? 아니면 형이랑 사는 게 그냥 반반
반반. 당연하지. 왜냐면 혼자 제가 방송에 대한 도움도 생각을 당연하지. 그거 생각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어. 근데 오히려 더 안 됐지만 그렇지만 어, 시너지를 바라고 왔지. 그리고 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근데 형한테 돈을 빌렸어. 어, 이 처음 얘기하지만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빌렸어. 왜냐면 나 정확히 반반이 7,500씩 하고 들어갔어. 왜냐면은 제가 이런 거 밤초 똑바로 하는 걸 중요시 해가지고 형이 다 빌려줘가지고 반반씩 해가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아쉬운 소리 들을 순 없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기 형이 같이 살자고 했어. 나를 이렇게 좀 건반 이 편한 세상에서 어. 같이 살았어요. 어. 예. 어. 그래가지고 원래 항상 남순이가 항상 차 타고 오니까 야 와라 그러면은 얘가 차 타고 그냥 그 새벽에도 운전하고 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리고 나는 그치. 그때 그냥 마음을 터놓고 100% 얘기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었어. 어. 나한텐 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내가 이제 남순이랑 편하게 살았을 때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뭘 해도 옆에 그냥 너무 든든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얘랑 관계가 있던 형들이고 뭐고 다 얘 칭찬밖에 안 했었고 그랬었어. 근데 얘가 그 당시에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 네가 엄청 심했어. 맞지, 맞지. 얘가 피해의식이나 이런 피해 것들이 엄청 심해가지고 맞지. 조금 못난 모습도 많이 나한테 보여줬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도 얘한테 형으로서 못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윤태훈 씨발 새끼 어, 아니, 아니, 윤태훈 씨. 저, 이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예. 그, 못난 모습 많이 내가, 좀, 내가 이제 받은 거지, 너한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고. 사람은, 사람 완벽할 수 없다고. 아니, 그, 사람이,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서로, 서로를 이제, 어, 친했지만, 그래도 살아온 길이 틀리다 보니까, 맞춰간다는 게 힘들었다. 그냥 상, 힘들었던 거지. 그치, 그치. 많이 힘들었던 거고 그 형님이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아주시네요. 그래도 알지. 그 65kg인가 검단이랑 서울 이게 서울이랑 65kg인데 왔다 갔다 120kg거든요. 형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그거를 왔다 갔다를 매일 하는데 그 기름값에다가 처음에는 저 형이 좀 돈을 쓸 줄 몰랐어.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없는 시국에 돈을 내가 거의 다 썼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지. 아니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죠. 아, 끝까지. 그래. 얘기해. 거의 한 내가 한 돈 한 밥값이 원래 쓰는 거 제가 안 얻어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없어도 저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긁었어요. 형은 이제 처음에 쓸 줄 모르다가 나중에 형이 나랑 살고 나서 그때부터 아 형이 그때부터 알게 돼서 그때부터 뒤늦게 나중에 사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엔 내가 많이 샀어.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이 1도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회성이 떨어져요. 저란 인간 맞아. 자체가 방송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걸 알았을 거야. 맞죠, 알았죠. 정말 형 완전 어린애였 수준이었어, 그지? 경조사 챙길 줄 모르지,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그런 알게 되는 그런 지혜들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무했었어. 근데 얘가 맞아. 많이 가르쳐줬지. 얘가 많이 가르쳐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얘한테 배우는 것도 있었어. 얘한테는 사회성을 배웠고 얘는 나한테 이제 방송할 때 어떻게 포커페이스를 해라. 얘가 너무 어둡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막 말을 많이 해줬었어. 근데 지가 나한테 못 배웠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가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야.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믹이라 그러지? 약간 방송 켜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방송을 딱 켰어. 이러다가 이제 오프닝 음악 틀고 방송 딱 켰어. 켜가지고 이제 말을 막 이렇게 근데 시청자들은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 안 들려 막 채팅창 올라올 거 아니야. 물음표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마이크를 딱 키면서 당연히 안 켰으니까 안 들리지 병신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알려주니까 남순이가 그때 오 소데스카 하면서 약간 적는 그런 느낌 소데스카요? 완전 받아 적는 그런 되게 눈이 딱 희번덕 그러면서 카페에서 우리 둘이서만 이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지 방송에 다음 날에 내가 모니터링을 했어. 그래가지고 딱 앉아갖고 이제 남성이 딱 방송 치고 이제 하다가 나랑 똑같이 했는데 얘는 그걸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고 내가 너무 오그라드는 거야.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봤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아, 네. 그거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떴잖아 진짜로. 그때는 너무 몰랐지. 그때는 누가 뭘 알려줘도 못했어. 소화 아예 못해. 그 사람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건 못해요. 형님도 초반에 뭐야 차코 시절에 그렇지. 형님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누구나 못해. 내가 그렇게 한 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옷을 얘한테 자꾸 입히려고 했었던 거고, 얘 입장에서도 이제 해보니까 좀 뭔가 막막했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근데 그래가지고 돈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진짜 초반에 너무 못 썼어, 돈을. 아, 저, 그리고 저 많이 썼어 진짜. 정말 그냥 돈을 쓰더라도 그냥 뭐 밥 한 끼 사주는 정도, 2만 원, 3만 원짜리 밥 사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했는데, 얘가 올 때 기름값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씩 얘가 언제 한번 나한테 아 형이랑 어울리는 게 좀 힘들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걸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맞다. 아, 그랬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드니까 네가 얘기를 했었어 차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있고 얘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항상 너한테 많이 싸주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는 나보다 더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뿐인 거야.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갭이 겁나 큰 거지. 어느 날은, 그러니까 지금 100달이 200달이 되는 남캠 여캠들이 받는 거랑 같은 거지. 3만 개 4만 개 딱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은 막 진짜 100개 막 500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 저요? 아니 요즘 이제 그 시부에? 아니 요즘 이제 별풍선 받는 게 혼자가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내가 몰랐던 거지. 얘가 이 정도 받으니까 얘는 평균이 이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진지하게 딱 그렇게 형이랑 어울리는 게 우리가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진짜 그래서 야, 얘가 약간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내가 돈 좀 써야겠다. 진짜 내가 병신이었구나 해가지고 돈을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쓴다고 썼어. 형도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었어. 게라스가. 니랑 승량이랑 저번에 형 방금 방송하실 때 이야!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그때 막 4만 개가 터지고 그랬었잖아. 그게 거의 끝이었어. 근데 그러고 제가 나서, 동생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아, 그렇지. 100원을 벌어도 50원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새끼가 승량이 50만 원 떼먹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거는 승량이 그 여기 이제부터 형님 파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형님이 이제 방송 꺼야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 코코카카. 그거는 승량이 거는 기억을 못해가지고 내가 줬어. 그때 뭐였냐면 차를 박았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가다가 걔가 그걸로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나도 진짜 걔랑 친하게 지내고 있진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니랑 나랑 둘이 만나갖고 승량 얘기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했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라는 느낌으로. 그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놀다가 승량이 떨어지고 나 떨어지고 남준이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삼각지가 돼갖고 거기서 그냥 자기 길 가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었을 때 승량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을 때 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승량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단 말이야. 얘랑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게 영향이 가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을 해도 얘가 됐건 누가 됐건 일단 난 내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영정당한 후에 누구한테 연락 오고 막 그래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승량이가 방송을 봤는데 승량이가 네 얘기를 술 먹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었지. 너 스트레스 존나 받았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신경도 안 썼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승량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승량이는 제 개국공신 중에 하나예요. 제 옛날에 그 영정 당하기 전에 그때 개국공신 중에 하나였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안 좋았었던 거에 대한 기억은 나는 솔직히 그래. 나는 진짜로 네가 존나게 싫었었지 그때. 그러니까 너도 나를 엄청 싫었겠지만 난 정말 그때 네가 욕한 걸 듣고 나서 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때부터 막 심장이 열 곳이 피는 것처럼 네가 인터넷에 보이거나 그러잖아? 그러나 네 죽이고 싶었어 진짜. 정말 이 새끼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 당시에. 같은 마음이었는데 진짜. 진짜 너무 싫었어 얘가. 그래가지고 막 진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얘가 그때 막 그렇게 윤태웅 개새끼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모든 게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실타래처럼 꼬였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얘도 그랬겠지 물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이 어떤 짐이고 증오고 이런 증오가 됐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씹선비 같은 얘기 죄송한데 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게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철구랑 너랑 전화가 온 거지.
내가 어느 순간 얘를 정 얘,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 정리가 이제 안 돼가지고. 거의 뭐 끝으로 얘기가 가는데 아 중간 얘기 중간 얘기 이게 중간은 이게 어. 완전 이게 첫 썰부터 중간 끊고 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얘기가 가고 이제 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아프리카 좀 이제 우리 했잖아요. 예, 시청자들은 이제 누가 중간에서 약간 뭔가 이게 뭐 이 듣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뭐 한쪽 얘기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양쪽만을 듣고 싶을 거예요. 나 내 생각은. 어. 근데 형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끝으로 가면은 알아서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은 네. 우리가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스올로 같은 걸로 약간 좀 약간 왜 그렇게 됐고 너 얘기는 너 입장은 어땠고 너 입장은 오케이, 어땠고 오케이, 이런 거 딱 궁금한 것도 애들이 던져주면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신경을 소리해서 미안. 네. 전 사실 이거 방송이라는 것보다 얘랑 그냥 같이 이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 둘이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그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형이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형님 얘기만 내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해야 되면은 너랑 나랑 이제 예스올로 하자. 예스올로 해서 뭔가 그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고 방송에서는 못 푸는 얘기도 있어요. 다 풀 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누군가 뭐 한쪽만 다 잘못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풀어드리고 어느 정도는 제가 근데 이거 형님 그 윤태끼야 이거 할 때 어디까지 그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 당시 방송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질문 알려주시면은 왜 그랬는지 얘기하고 아니면 넘어갈 건 넘어가고. 오케이. 그러면은 yes or no를 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 저부터 할게요. 그 타이머 형님 있나요? 타이머? 타이머 오케이. 네. 타이머? 자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올해 뒤진 광훈 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그 감정으로 지금이라도 옆에 새끼랑 링 위에 올라가서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다. Yes or no. 넥투노 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국 정치 이후 다시 안 보려고 했다. Yes or no. Yes. 내 인방계 친한형 코트코트형 전여친 셀리 사귄 거 알고 우결했다. Yes. 타노스 10분 컷 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다리를 내가 부럽다. No. 코트랑 한 여자를 두고 싸운 적 있다. 예솔로. No. 진짜 솔직하게 하면. 침묵질 안 하는 건 코트 후유증 때문이다. 야스올로. No. 원래 안 했어. 아 맞다 이거 예. No. 솔직히 내가 돼지새기 팔씨름은 이길 수 있다. 예스올로. Yes. 같이 살 때 집에 들어온 여친이 3명 이상이다. 예스올로. Yes. 홀사광들 감사한 열개 감사합니다. 요새 합방하는 실력 보면 이색이 같다. Yes. 나는 코트가 영정됐을 때 솔직히 아무 감정 안 들었다. 예스올로. No. 내 고질병인 지각은 옆에 돼지 새끼한테 배웠다. No. 남수나 코트 우결 컨텐츠 하면 잘할 자신이다. 나는 코트 뒷담에 깐 적이 있다. 예스올로. Yes. NS 부들부들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랑 같이 좋은 곳 다녀온 적 있다. Yes. 솔직히 예전에 코트 앞에서 동생들 때린 이유가 코트 때문에 스트레스 전내 받아서 본보기로 때린 적도 있다. Yes or no? No. NS 홍일이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복귀 후에 컨텐츠 거리 생겼다고 공중제비 돌았다. Yes or no? Yes. 코트 영정당했을 때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Yes or no? Sex. Sex. 뭐야? 오코초코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색이 배보니까 곧 뒤질 것 같다. 코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어본 적 있다. 노. No. 방송에서 시청자 떨어져 나가도 노래 부르는 건 코트가 부러웠기 때문이다. 야스올로. 노. No. 코랑 코트는 솔직히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 No. 나는 코트 지금 뒤끝 없다고 하는 거 솔직히 방송이라 연기 같다. 예스오어노. 예스. 생각 나는 같이 살 때 은 우산을 치워준 적이 있다. 예스올로. 우산? 무슨 뭐 치워준 건? 샤넬 핫핫 분별 풍선 10개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적어놔. 진심으로 힘들 때 코트님 생각했다. 예스. 직후보다 코트다. 예스. 아 노! 뭔 소리야? SY의 우결은 복수극이었다. 야스올로. 노. 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죽방 칠 수 있다. 노. No. 아 사건을 잘 모른다 모르. 우리 싸운 원인에 코트 잘못이 더 있는 것 같다. 일단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일단. 넌 뒤졌다. 자 가자. 솔직히 예전에 코트랑 같이 살 때 같이 좋은데 간 적 있다. 예스 오. 했잖아. 이런 거 왜 하는 거? 왜 이런 거 대답 왜 하는 거냐 너? 이런 거요?
어차피 본인이 얘기하셨었어요. 난 얘기 나는 코트 영정당했을 때 좋아죽는 줄 알았다. 너 뭐 좋은 곳이 어딘데? 시절 그리워서 유튜브에서 다시 본 적 있다. 난 오늘 자고 갈 거다. 예스 올로. 너 뒤끝없는 척하지만 담아두는 게 느껴진다. 예스 올로. 예스. 내가 맛만 먹으면 이 형배비 꽂아줄 수 있다. 너 코트의 코끼리를 보고 나보다 동생이구나 생각했다. 너 나는 같이 살 때 코트 형 방송 잘하고 자는 거 보고 얄미웠던 적 있다. 예스 오어 노. 예스. 썰다 풀면 실검의 뉴스까지 나온다. 예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코트 여친 중에 몰래 연락 온 여자 있었다. 야스 올로. 아니요. 콜사방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색이 얼굴 빠리지 컨텐츠 적같다. 노. 나는 복귀하면서 남순이한테 밀릴까봐 걱정한 적 있다. 노. 우리는 서로의 발기댄들 본 적이 있다. 예스 올로. 예스. 예스. 나는 영정 당하고 날아갔는데 남순이 잘나가는 거 보고 배알 뒤질 뻔했다. 노. 솔직히 남순이랑 한방은 내가 가진 최후의 필살기였는데 1층에서 머무는 거 수치스럽다. 예스. Yes. 오어 섹스. 너무 일찍 왔어. 솔직히 페북 때 글 올리고 반응 보고 당황했다. 예스. 남슬봉 합방 때 비참했던 건 세리 전여친이었기 때문이다. 예스 올로. 노. 페북 너 걔랑 완전 안 좋냐 지금? 일단 이따 얘기해. 혹시라도 주통을 칠까봐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 예스. 남순이가 상렬시하는 걸 비로그인으로 본 적이 있다. 노. 태국 사건 때 택시 타고 죽방 때리러 가고 싶었다. 예스 오어 죽방. 노. 남순이 방송에서 강철 인척 여자한테 관심 없는 척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예스. 예스. 세기 씨 살찐이 나랑. 예스. 요즘에 살찌고 니 노래한 거 다시 들으면 역겨울 때 있다. 예술로. 노. 나는 유튜브에 쫓겨났을 때 월 4천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사실 그건 뻥이었다. 예술로. 뭔 말이야. 나는 그 당시 눈물을 흘리며 페북에 글 썼다. 노. 나 윤태훈 유소나 몰랐다지만 남소나 보긴 봤다. No. 남순이가 여캠이랑 합방 많이 하는 거 솔직히 좋은 낙에 부럽다. Yes. 남순이 자고 있을 때 여친 데려와서 찐득거린 적 있다. Yes or Jax. Yes. 아프리카 복귀하고 남순이 눈치 본 적 있다. No. 남순이 자지를 보고 기가 죽었다. 나는 남순이가 똥바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서 같이 다녔었다. Yes or No. Yes. 합방하는 이유는 솔직히 돈 5어 시청자 때문이다. No. 남순이 게이플레임 내가 입만 열면 다신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Yes. 남순이가 상렬쇼 게스트로 역캠과 함께 초대한다면 나가볼 생각이 있다. Yes. 나도 똑같이 옆에 새끼랑 맞짱을 까면 이길 자신이 있다. Yes. 주기적으로 합방하고 싶다. Yes. 김인직은 살아있다. Yes or No. Yes. 그 글자가 늘어지신 거 어찌 생각해요. Yes or No. 그 글자가 나는 돼지색이라 넘어가셔도 이번 생애에 살 빼는 건 포기했다. 너 저희 얘기 저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질문. 오케이. 남순이 학고 때는 여자들한테 인기 더럽게 없었다. 야스 올로. 노. 난 맛만 먹으면 남순 고정 다 빼올 수 있다. 노. 근데 둘이 싸우셨어요. 예스. 솔직히 찍마랑 승량이 때릴 때 저색이 눈 돌아가서 나까지 패면 어깨 안 하면서 속으로 쫄았다. 예스 오어 섹스. 나는 남순이 여친 보고 두근거린 적 있다. 예솔로. 너 여자친구도 있었어? 남순이가 셀리랑 우결한 거 보고 이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스 오어 노. 그래도 방금 알았으니까 예스. 남순이 잘 될 줄 몰랐다. 너 남순이는 참 좋은 동생이다. 너 많이 컸구나. 기분 좋다 선배로서. 예스. 나는 지금 궁금하다. 뭐가? 넘어가. 남순 어제 시청자 떡락하더니 갑자기 합방하자고 했다. 너 떡나겠냐? 남순님 어땠어요? 미워한 거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해. 나는 남순이한테 원너브 노래 직접 질한 적 있다. 예스 원호. 예스. 오케이. 남순이랑 같이 살 때 위지 많이. 자 새로 고심할게요. 자 끝. 자 알프야 그거 질문 리스트 좀 보내줘 봐봐. 이제 드디어 이제 썰을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억울한 척을 존나게 하네. 아니 억울한 척 안 해. 난 아 근데 시청자들 형들도 알겠지만 나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사람은 그걸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얘기하니까 인정하잖아. 그래. 아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니까. 너의 기억력을 내가 다시 해줄게. 근데 원래 기억력 안 좋은 거 좀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 뭔가 너무 기억력